다시 100명대 중반 코로나19 이야기죠?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153명으로 2주 넘게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25%를 넘어서면서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무증상 감염이 퍼져 있고 또 언제든지 급증세로 이어질 수 있어서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은데요. 자세한 코로나19 소식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일단 오늘 이제 집계된 확진자 수 조금은 늘었는데요. 대부분 수도권에서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예, 수도권에서만 121명이 발생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어제에 예. 비해서도 40명이 늘었습니다. 사실은 하루하루 숫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일단 좀 늘어 보이고요. 예. 이번 주 초만 해도 지역사회에서는 90명대였었는데 예. 예, 100명이 넘어가면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예. 전체적인 추세로 봐서는 감소 추세인 것이 맞고요. 네. 이번 주를 지나가면서 좀 더 줄어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산발적인 집단 발생이 좀 큰 게 몇 개 일어나면은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리 이거 일간 그 추이 그래프가 준비가 되어 있죠? 그거 한번 좀 볼까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 확진자 숫자가 줄어드는 게 확연히 좀 확연했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13일 정도 볼까요? 13일에는 121명, 14일에는 109명, 15일에는 106명, 그리고 어제 113명. 그런데 이제 하루 동안 또 더 늘어서 153명. 이것만 봐서는 일단 하루 굉장히 많이 는 것처럼 보인단 예, 말이죠. 주 초에는 주말 예. 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사실은 진단검사 수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저런 효과가 보이는 것이 있고요. 예. 실제로는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중에 것이 한 17,000건 이 정도가 진단검사 수가 되는데 사실은 오늘은 상당히 진단검사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환자 수는 많이 나와서 양성률이라는 것은 조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예. 양성률이라는 것은 진단검사를 받은 수분의 확진이 된 사람의 숫자이거든요. 그런데 이 진단검사 수가 줄어든다는 의미는 사실은 접촉자라든지 의심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은 진단검사 네. 수 자체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것은 예. 좋은 현상인데 실제로는 지금 우리 주위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25%를 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고 또 60대 이상의 환자가 지금 40%를 넘고 있어요. 아, 이런 그렇습니까? 부분들이 앞으로 예. 위중증으로 가거나 사망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시차를 두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죠. 네. 네. 일단 지금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됐다라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잠시 뒤면은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요. 이제는 뭐 좀 친척집, 가족들 집에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녀들과 떨어져서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요. 자녀들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들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시죠. 애미야, 올 추석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거하고 너 집에서 쉬래. 얘들아, 사람 많이 생길 줄 추석이라고 고정하고 추석 쉬고 나거든. 사람 적게 생기고 할 때 그때 조용할 때 이러고 싶거든. 이러느라. 믿어라. 살아간다. 네, 경북 의성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본인 자식들에게 보낸 거죠. 영상 편지. 네, 그렇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나 올 추석은 참자. 이렇게 영상 편지를 띄웠습니다. 근데 올 추석 이동을 정말 좀 자제해야 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겠어요. 너무 당연한 예. 얘기인데 예년처럼 추석에 이렇게 대규모 이동이 일어나면은 모든 사람들의 이동 경로도 거리도 상당히 길고 예. 휴게실이라든지 화장실 같은 데에서 상당히 밀접 접촉이 일어나서 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적어도 연휴 기간을 빼고 나도 9일까지 어느 정도 휴가를 받아서 좀 분산한다면은 어느 정도 좀 분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다시 또 그 지난 다음에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9일 지나서 귀성을 하시는 방법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 가능하면 올해 추석에는 부모님들 또 일가 친척들 만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은 추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백 교수님도 집에 계실 겁니까? 예, 저는 뭐 집에 아니면 방송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럼 추석 연휴 때 이제 고향 내려가는 걸 좀 자제하자 이런 말씀인데요. 이곳에는 추석 연휴 동안에 지금 예약이 뭐 거의 꽉 찼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음성으로 확인해 보시죠. 수술실은 마감되었습니다. 아, 전실이 다 마감됐나요? 네. 10월 1일 목금 날짜로 전실이 마감되었고요.
지금 객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마감이기는 한데. 네, 솔직히 말하면 도민으로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뭐 제주도를 비롯해서 유명 관광지에는 추석 연휴 동안에 뭐 리조트나 콘도나 이런 지금 숙박시설 예약이 거의 꽉 찼다는 거예요. 고향 안 가는 것만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양이나 성묘 예. 이외에 이렇게 휴양지를 많이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밀집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찬가지 상황이 되고 지금 제주도만 해도 휴가 때에도 올 여름에 휴가철만 해도 20만 명 좀 넘는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또 2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이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예약해서 가신 거라면은 그 안에서라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꼭 마스크 다 쓰고 다니시고 예. 서울서와 마찬가지로 실내 환경에서는 지금은 보건 마스크를 쓰는 것을 좀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런 가운데요. 야당에서는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이 좀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야당에서 주장하는 바 목소리를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이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서 이 검사 횟수가 너무나도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영국만 하더라도 저 하루에 19만 명의 검사를 하고 있고 독일은 일주일에 100만 명, 미국은 하루에 100만 명의 검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진단 키트를 일반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해서 각자가 자기가 코로나에 걸려 있는지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각자가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 있도록 키트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가질 수 있다기보다는 일단 우리 방역당국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신속진단키트, 즉 항원신속진단키트거든요. 네. 이것을 아직까지 승인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진단키트들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에서는 실제로 팔리고 있는데 네. 한 가지 문제점은 이것이 상당히 그 민감도라든지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양이 적을 때는 또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예. 이것만 갖고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신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뭐 다시 확진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네네. 이 진단키트가 만약에 50% 이하라고 그러면 사실 사용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 적어도 한 50%에서 한 80% 정도 정확도는 가져야만 사용할 수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을 승인을 해주시면은 쓸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온 국민이 이것을 다 쓸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사실은 더 필요한 데에는 응급 상황에 있을 때 빨리 해볼 수 있는 것이 진단키트로서 더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개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한다고 해서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승인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방금 얘기한 진단키트는 그러면 우리가 소위 지금 병원에 가서 하는 그 진단 키트와는 그거는 네, 다른 겁니까?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검체를 채취해서 바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원급에서도 할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이기 때문에 바로 이 밴드로 뭐 임신 진단 키트처럼 한 줄이냐 두 줄이냐에 따라서 양성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항원 또는 항체를 신속 진단 키트로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자, 뭐 이런 진단 키트도 키트지만 최근에 이 독감 백신 접종을 두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백 교수님, 이 독감 백신은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세니까요. 일단 맞는 게 좋은 거죠? 뭐.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2,900만 주 정도, 도주 정도, 그러니까 우리 인구의 한 57% 정도 맞을 수 있는 분량을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생후 6개월부터 18세, 62세 이상 임신부들은 전부 무료로 접종할 수가 있고요. 만 19세부터 61세까지는 유료인데 사실은 이 사이에 있는 연령층은 건강하고 만약에 면역력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면 뭐 꼭 안 맞으셔도 되고요. 좀 몸이 약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 또는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는 꼭 맞으셔야 될 상황인데 사실은 이 독감이라는 것은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만 빨리 한다면은 타미플루를 초기에 처방을 하면은 아주 심하게 앓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면역력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나라도 100% 모든 국민이 접종을 하는 경우가 없고요. 50% 이상만 접종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유행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백 교수님과 코로나19 관련 소식들 짚어봤습니다.